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1절부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악죄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화를 안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본편도 다윗의 시인도자를 따라 무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무랍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 곡의 곡조 곡에 대해서 그 노래의 곡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근데 본편의 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9편과 10편은 같은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지어진 시인데 10편의 시는 탄식이죠. 그런 탄식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9편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정황 속에 빠져 있는 근데 그가 그런 정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모두 22자거든요. 근데 자음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는데 그런 구조 형태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그런 이제 이 시인들 중에 보면은 그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자음에 맞춰서 첫에 이제 뭐 알레비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썼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그 조에 맞춰가지고 시를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본편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런 정황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그 믿음이 참 크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평탄한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아주 굉장히 신앙의 장점이죠. 그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전 생에 물론 이제 왕으로도 있었습니다만 왕으로도 있었으면서도 그는 평탄하지 않았어요. 40년간이. 계속 외세의 그부터 침략이 올 때 그걸 다 정복하고 나라를 물론 확장시켰습니다만은 또 내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갈등의 문제, 서로 그 자녀들이 왕자의 난도 일으키게 되고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 장인 사울에게 그에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 무수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후일에 우리들이 보세요. 다윗의 이 삶을 얼마나 우리가 추앙합니까? 야,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정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그래서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기가 그러한 그 공고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무슨 자가발전하듯이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발전하는 식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쁨을 공방 가운데 상황이 있는데 기쁨이 온다? 근데 그게 그 스스로 자기 속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독일의 유명한 보네보,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보네보의 신앙사상을 이렇게 신앙사상을 읽어보면요, 굉장한 분이죠. 예. 히틀러의 그 박해를 받으면서 단두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1940몇 년인가요? 그때 그 단두대에 그 단순히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단두대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서 절망하면서, 야, 내가 괜히 무슨 신학자가 됐고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올라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가 유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오랜 역사 속에 우리의 내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이 왕으로부터 독배를 마시게 되는데 잘못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아, 그런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는 하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황 속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사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신앙관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읽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과 같은 경우가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위한 그런 그 고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교회들을 위한 것이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내 의와 내 믿음과 모든 것을 송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뭐예요? 변호하시고 판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아시고 악인들에게 변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가 변호를 할 때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정황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바른 변호를 했을 때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옳과 매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그 이번에도 뭐 대표 사건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쓰지 않았는데 대표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변호사들이 그분에 대해서 그 정황 그런 어떤 것을 전부 듣고 법관 앞에서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무죄성을 받아, 무죄를 받아내는 그런 거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이 다윗을 변호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다윗은 뭐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보시면은 구절에 보시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시다. 요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환난과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공고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이 영적인 그러한 인지, 그 사실 인지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완전히 인지될 때, 내가 그것을 완전히 영으로 누릴 때만이 귀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귀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앞에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